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 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가재를 오늘 잡으러 왔는데, 가재를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보통 계곡 아니면 뭐 시냇가 아니면 논 근처에 있는 수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가재들이 살아가는데, 오늘은 4에서 6급수에서 좀 더러운 물 논수로 근처에서 오늘 가재를 잡아볼 겁니다. 오늘 가재를 잡아다가 기생충이 붙어있는 거를 오늘 직접 떼어주고 방생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뚱뚱 뚜루둥, 우리 여러분, 제가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광고를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키즈 모델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아,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와, 오늘 모델 친구들 많이 왔는데.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비드 아빠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can you introduce yourself? 아, 저 한국말 잘해요. 뭐야, 엄청 잘하네. 그럼 이름 뭐예요? 저 다비드고 저 3학년이에요. 오, 야, 너무 멋있다. 10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나 오빠입니다. 시에나. 네. 시에나 오빠. 아. 저는 3학년이에요. 아, 반가워요. 오늘 여기 이제 키즈 모델이랑 우리 가족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논 옆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합쳐지는 이런 논수로 작은 시냇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재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가재들은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가재 기생충 하면은 4급수 또는 6급수 사이에서 많이 살고요. 계곡에서 사는 그런 가재들은 기생충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순 있는데, 무튼 여기 있는 가재들은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가재들은 보통 이런데 돌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살포시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그럼 이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깜짝이야. 이거 뭐야. 자, 이런 거 돌을 이렇게 들쳐줘야 돼요. 이런 거. 왜 안 들쳐져? 힘 약한 거 아닙니다. 있을 것 같아. 다비드가 한번 해볼래? 있을 것 같아요. 다비드 한번 잡아봐. 그냥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살살해야 됩니다. 이거 찾았다. 뭘 찾았어? 그거네. 뭐야? 저 이거 찾았어. 아, 다슬기네. 그래서 이끼랑 이런 거 먹어주는 다슬기인데. 오. 저 잘 찾았죠. 다비드 찾았구만. 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요번에 이거 만든 옷 진짜 이쁘지 않아요? 학생들이 입은 것들. 이야. 와, 근데 가재가 나와야 되는데. 가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와. 귀여워요. 야, 엄청 큰데? 우와, 우리 모델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찾았어? 돌들씨가 나왔니? 여기 아니, 돌이 좀 가재가 숨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생충 있나 한번 볼까? 우와. 야, 있어. 야, 기생충 있어요. 있어. 우와, 있어. 기생충 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여기 집게 봐봐. 우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 기생충들이 지금 안 움직여서 지금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불에 넣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 이 하얀색이고 좀 징그러워요. 지렁이처럼. 그치, 그치. 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같이 잡아서 기생충을 제거한 후에 다시 이걸 방생하는 걸 할 거예요. 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미쳤다. 지금 가재 잡은 거를 맑은 물에 한번 넣어봤는데, 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집게에 지금 기생충이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아, 한 마리가 아니야. 엄청 많은데? 아, 완전 떼고 싶어. 그치. 얘네들 얼마나 답답할까. 얘네들은 실제로 기생충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붙어있다가 아가미 들어가고 탈피할 때 뭐 방해되고 하는데, 이거를 오늘 야간에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우선 한 마리 잡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선 가재 기생충도 확인됐고.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요거 지금 요거 옷들 있죠? 되게 이쁘잖아요. 네. 제 옷도 엄청 이쁘고. 근데 이게 옷이 그 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데 너네 혹시 알고 있었니? 네. 아, 진짜로? 네. 왜? 오늘은
지구의 날인데 이거 옷은 리젠으로 만들었어요. 리젠으로? 네, 지구를 살리길 위해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와, 뭐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리젠이 폐플라스틱이에요. 야, 이거 옷이 진짜 이쁜데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입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야간이 됐습니다. 아, 추워져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아버님이랑 해서 그 월리스 바람막이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옷도 갈아입었겠다. 모델 포즈 한 번만 해주세요. 모델 포즈. 와우, 야, 표정 살아있는데 한 명씩. 오, 야, 멋있어. 아버님 안 해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션 친구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오. 어, 아마 있을걸. 야간에는 가재가 나오거든요. 진짜 가재 찾기 정말 쉬워요, 야간에. 그래서 내려갈 필요도 없이 이런 데에서 이런 데 잘 보면 있거든요. 그럼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어, 있으면 이제 다비드 출동해야지, 시에나랑. 엄청 크다. 여기 가재 엄청 크다. 와. 자, 여기 발견했으니까 한번 잡아볼래? 저기. 어, 그냥 여기 등갑 잡으면 돼. 아까 잡은 것처럼 그 가재를 잡아서 기생충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잡았어요. 와, 알 있어. 시에나 알. 여기 다비드 이거 봐봐. 예. 자, 여러분들 지금 기생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 기생충이 있더라도 얘는 이제 기생충 제거를 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얘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 한 마리 잡았구만. 이야, 잘했다. 자, 지금 친구들이 잡아준 건데요. 여기 보면 기생충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몸이 엄청 말랑말랑해서 지금 뭔가, 아, 탈피 직전이겠다. 아, 등갑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이 기생충은 탈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생충이 다 떨어지거든요. 아, 탈피 직전이었는데 만졌네. 이야, 얘 안 되겠다. 가만히 둘게요, 여러분.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있다. 어, 여기.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천천히 올려보세요. 옳지. 아우, 잘 잡았다. 갈량인데. 자, 삼촌이 한번 볼게. 알은 없죠. 야, 수컷이고요. 오케이. 얘는 기생충이 있네. 얘도 이제 건강하게 살라고 기생충 제거를 한번 할 겁니다. 지금 찌개나 이런 데 기생충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지금 물이 안 넣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 찌개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찌개 사이에 지금 몽글몽글한 거, 여기 이게 기생충인데 얘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길다란 거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바로 기생충입니다. 얘네들이 흡착판이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건데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보면은 다 떨어질 거예요. 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션이 잡은 거야? 오, 야, 지금 션이 잡은 건데, 와, 얘 기생충. 와, 얘 찌개 엄청 많아. 지금 엄청 많은 걸 좀 잡아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급수가 낮은 데에서는 이렇게 기생충들이 살아가는데, 어, 이게 가재들한테 엄청 치명타는 아니지만, 아감이 들어가서 숨 막히게 하고 탈피할 때 방해를 한다고 하니, 우선은 잡아서, 다 방생할 거긴 하지만 우선 잠시 일시적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떠서 우선은 넣어놓을게요. 애들이 아가미가 마르기 전까지는 사실 공기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넣어놓는 게 낫죠. 어우, 다비드 모델 포즈. 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을 종료를 했습니다. 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꽤나 많은 가재들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가재들 한번 살짝 부어볼게요, 여러분. 짜란. 와, 다 크기가 엄청 큰 가재들을 선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생충 있는 애들이요, 싹 다. 자, 우선은 제가 좀 많은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와,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등이 애벌레처럼 생긴 게 지금 여기만 해도 하나 엄청 큰 사이즈로 두 마리가 지금 붙어 있어요. 와, 이 친구들을 한번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얘네 정말 쉽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은 자, 우선 기생충 제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은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에선 챙겨온 바로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을 이 농도에 맞춰서 한 3퍼에서 6퍼 사이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개체들은 보통 3에서 4퍼래요. 근데 전 단기간 좀 빠르게 기생충 제거를 할 거고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일염을 넣어서 녹인 후에 바로 가재들을 넣으면은 가재는 안전하고 기생충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원리로 삼투압 원리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아, 이제 가재를 투입하겠습니다. 자, 거의 소금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라 얘들아. 지금 천일염이 녹아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애들이 둔하네, 둔해. 자, 이렇게 누면요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기생충들이 서서히 죽고 이제 가재 몸에서 떨어져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넣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 어우 여기 찢게 기생충 야 몸이 그래서 근질하다. 얘네들은 기생충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탈피뿐인데 이렇게 큰 개체들은 기생충을 많이 달고 살아요. 아, 저기 보이시나요? 저 뒤에서 원래는 가재 몸에 이제 안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제 기생충들이 난리 났죠.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죠. 저게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기생충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3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났는데 이제 가재들 몸에 기생충이 아직 붙어 있네요. 야, 이 기생충 기가 막히게 강하다. 근데 이 기생충들이 가재를 한 마리만 살짝 빼서 보자면 가재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재 몸에 이렇게 흠집 같은 게 나 있는데 이런 흠집 난 곳에서 이제 섬유 조직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기생충들이 그걸 먹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기생충들이 사냥을 해서 새우 같은 것도 잡아먹기 때문에 조금 많은 가재 기생충을 지닌 애들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와, 아직도 기생충이 있다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5분에서 7분 지났는데 기생충이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애들이 물에 빵빵 해가지고 터져서 죽거든요. 소금을 더 탈까? 네. 오케이. 너무 많이 타면 가재들이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소금욕이라 해서 또는 약욕이라 해서 이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가재들한테 실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이제서야 좀 효과가 발휘가 돼서 발동이 돼가지고 기생충들이 조금씩 날아다니거든요. 야, 근데 아직도 안 떨어진 애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이제 가재들도 너무 오래 하면 쇼크 올 수도가 있어서 이제 적당히 하고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 와, 여기 기생충 이거 엄청 큰 거 나타났어. 이거 보이니? 와, 진짜. 우와. 이게 갑자기 삼투압 때문에 이제 체내에 물이 급속하게 들어가면서 이거 몇 그래서 커진 것도 있어요. 얘지. 얘 거는 여러분들 기생충을 제 꺼내서 뗄게요. 이거를 좀 초점만 이래라 혼난다. 아우 뗐어요. 아우 예. 자, 여러분들 기생충 제가 맨손으로 한번 떼볼게요. 미안하다 잘 가라. 아까 가재들 잡았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두 마리 많아봐야 한 여섯 마리 보였었는데 어우 이거 어디다가 튀어나온겨. 하여튼 무튼 임무 완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재 기생충 제거는 이제 거의 다 했고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제거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키즈 탐험대 친구들이랑 함께 했는데 오늘 어때요? 네, 저는 뭐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가재들한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기생충들이 많이 붙었는데 이제 기생충들이 좀 없어져서 속이 시원하다. 네. 아, 우리 삼촌도 오늘 우리 뜻깊게도 오늘
가재들을 이 기생충 제거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이랑 재미지게 가재를 잡아서 기생충을 제거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기생충들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많은 게 아니라는 거,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겸사겸사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광고 찍게 해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